네, 깡통 박사 현담입니다. 오늘 또 저의 과학 카페 공방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세팅 중입니다. 배터리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샀는데 배터리는 12V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것은 인버터는 12.8V가 들어가가지고, 인버팅 해가지고, 237V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DC 직류 12.8V가 들어갔고, 교류 235V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는 TV나, 뭐 각종 전동기구도 여기서 꼽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네요. USB 포트에서는 선풍기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 판넬, 그리고 요것은 차지 컨트롤러. 태양광에서 12.6볼트가 지금 형성되고 있네요. 지금 구름 끼었는데도 뭐 실내인데도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형성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선풍기, 이것도 냉동기 쿨링 팬, 그쪽에서 고장난 것을 뜯어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팬, 이게 배터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팬이 시원하게 잘 돌아가네요. 팬이 여러 개라, 어우, 시원하네요. 오, 진짜 멋집니다. 태양이 쫙 비치는 야외에서나 이 전력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배터리, 로켓 배터리 12V. 이게 암페어 용량도 다 있죠. 12V. 멋지지 않습니까? 예, 멋집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오,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야외에 놀러 갔을 때, 뭐, 충전기나 충전을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USB 포트도 있죠. 인버터, 컨트롤러, 태양광. 자,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깡통 박사 현담이었습니다.